잔디밭 정리하기. 봄에 일찍 수선화가 예쁘게 피었었는데요. 그 수선화를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. 자, 수선화를 보면 수선화가 이렇게 갈잎이 져가지고 내려앉았어요. 그래서 자, 보면 자, 이렇게 수선화가 갈잎이 졌기 때문에 수선화를 예쁘게 걷어내고 잔디밭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낫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잔디깎기를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겠습니다. 자, 장갑은 왼손에는 꼭 끼워주는 것이 좋습니다. 낫에 의해서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장갑은 왼손에 꼭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. 잔디깎기 기계로 이게 잘리질 않아요. 그래서 낫으로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. 수선화가 6월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갈잎이 집니다. 네. 그리고 봄에 이제 싹이 다시 올라오겠죠. 그러니까 지금 알뿌리의 영양분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. 영양분을 가득 채워서 여름을 나고 또 이른 봄에 누구보다도 멀죠. 네, 꽃을 올리겠죠. 잔디가 키가 크면 수동 기계로는 자르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낫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잘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동 기계를 이용해서 자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. 잔디 사이는 기계가 깎을 수 없거든요. 바로 요 지점. 요 지점은 낫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. 가드닝
재료에서 파는 게 있긴 있지만 그냥 수작업으로 할 때는 네, 놔두고 다 정리를 해줘야 돼. 꽃몽우리가 잡혔는데 아깝긴 하지만 꽃망우리가 잡혔는데 아깝긴 하지만 자르겠습니다. 여기 감자고 오마지 정원인데 내일 깎아줄게. 알았지? 여기 내일 깨끗하게 깎아줄게. 내일 깎아줄게.